린치가 기껏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죽은 상태면 만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클로이, 로즈 애들이랑 구원자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요? 하긴 그 구원자라는 인간은 여기 온 이후로 쭉 승승장구만 했다죠. 하지만 그렇게 전투를 하면서 싸돌아다니면 한 번쯤 깨지는 건 당연한 건데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 구원자님 입장에서도 린지는 처음으로 같이 싸운 정령이고 린지와 로즈의 클로이는 워낙 끈끈했으니까요. 답답하다, 답답해. 아직 아기구만, 아기. 아, 이해해주세요, 레베카님. 구원자님은 아직 50년도 안 사신걸요. 로즈와 클로이도 아직 어리고요. 수천 년을 살아온 레베카님이나 저랑은 달라요. 잊혀진 영웅의 유적. 왜 어린애들끼리 그런 데 갔대? 방주와 메피의 제작자 파우스트 박사가 구원자님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도록 구원자님께 명확히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셨어요. 방주가? 그럼 뭐 어쨌든 구원자는 보통 그릇은 아니구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친히 여기로 왔더니만 타이밍이 이래서야원. 얜 또 뭐야? 못 보던 불사형이네? 메피 일행이 데려왔어요. 유적의 경비를 맡고 있던 제클린이라고 해요. 유적 해체 실패. 임무 초기화. 경비 목표 대상을 재지정합니다. 자격 확인. 공격 모두 해제. 다음 명령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코드네임 제클린. 체내 프로그램을 감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메피스토 팰리스. 우선 이자를 아케나인 성까지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한 로직으로 행동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저항은 안 하고 순순히 끌려왔나 보네. 야, 말해봐. 왜 그랬어? 유적을 지키고 여차하면 폭파하는 게 네 최우선 사항이었던 거야? 파우스트는 또 뭐 하는 사람인데? 레베카, 그렇게 볼을 꼬집으면... 말해봐, 연서가! 과라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자식!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거지? 우린 같은 불사형이라고 협조 좀 해봐! 레베카도 참... 제클린은 그 후로 공격성이 사라지고 타 정령들에 비해 유독 자아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아케나인 성에서 맡기로 했어요. 인공정령인 메피보다도 기계스럽고 딱딱하네. 오랜 기간 유적의 경비를 담당하느라 계속 홀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불사형 정령인 레베카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 친구라도 만들어주라고요? 친구 사귀는 법이야 뻔하지 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 친구 갖고 싶어? 친구 판단을 보류합니다. 정말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서나 감정이 싹 트기 전에 내 모습. 지키고 싶은 존재가 없었던 시절에 나. 구원자님, 메피, 그리고 로즈와 클로이. 마음을 너무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번 달도 월망초를 꺾어야겠네요. 옛날부터 삼총사 중 내가 제일 약했다. 정확히는 나만 약했다. 린지도 클로이도 무척 강한데 그 중에서 나 혼자만. 그래도 같이 다녔다.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약한 내가 무리에 있는 그만큼 린지와 클로이에게 부담이 됐겠지. 아니, 이번엔 애초에 내가 구원자님께 모험에 끼워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로제, 저녁 먹으러 가자. 클로이, 왜 그렇게 깨작거려? 너무 싱거워? 소스 줄까? 클로이도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주문했잖아요. 그렇지 뭐. 미안해요, 클로이. 저 때문에 린지가. 로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로제, 나도 로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 하지만 로제가 지금 린지가 죽은 게 로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린지가 죽은 게 나나 구원자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네? 만화 관리를 못한 건 나도 똑같아. 강한 걸로 따지면 나도 린지만큼 강하진 않아. 그리고 로제가 우릴 안 불러서 우리가 거길 그냥 안 갔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한 구원자님이랑 메피스토 때문이라는 것도 되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나도 알아. 구원자님이나 메피스토도 로제를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 죄책감 드니까 로제 너도 그러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로제가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심이야. 클로이, 린지가 언젠가 그런 적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 가장 정신력이 강한 건 클로이일지도 모른다고요. 에? 린지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
맨날 틈만 나면 내 흉을 보는 그 린지가? 그런 건 내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린지 바보! 언제쯤 깨어날까, 린지? 정령의 삶은 너무 불편해.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 알 수 없다니. 네. 구원자님이 말하시기에 인간은 한번 죽으면 영영 만날 수 없다고 하셨죠. 저인 그것보다는 나은 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직접 기다려야 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구원자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돌멩이 따위가 린지라니. 뭔가 어이없어. 바보 린지,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뭐라도 먹길 잘했지? 집에 가기 전에 성 로비에서 월망초 두 송이 가져가자. 아, 월망초. 네. 아직도 안 믿겨. 린지를 위해 월망초를 장식하게 되다니. 없잖아? 이상하다. 아까 낮엔 여기 있었는데? 월망초를 보관하기에 성 내 기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 1시간 전 비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은... 성 내 경비를 담당 중입니다. 친절하네. 왜 예의 바른 거야? 뭐 월망초 있다고 린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깐 내일 다시 와서 가져가지 뭐. 망자 부활의 의식을 희망하십니까? 네? 관련 정보를 출력합니다. 정령은 기본적으로 한번 소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활합니다. 하지만 부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으며 이는 정령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일반적인 회복력을 가진 정령을 기준으로 평균 10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우리도 정령이거든? 그건 그렇고 망자 부활이라니? 혹시 린지를 살릴 방법이 있는 거야? 죽음 굴에서 직접 망자를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 굴? 클로이, 죽음 굴이라면 혹시... 거기 출입 금지 구역 아니야? 데이터 최신화, 결과 조회. 20년 전 국가 솔레이의 법률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 지정된 사실을 확인. 해당 지역 접근을 위해서는 여왕 유리아의 허가와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님, 점심은 드셨나요? 별로 식욕이 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넌 에덴의 평화를 위해 운명의 굴레가 너를 소환했고 이 과정에서 유리아의 힘을 희생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반대라고는 생각하네.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 구원자님? 어? 그렇죠. 인간이신 구원자님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도 린지와는 이걸로 이제 이별. 그리고 로제와 클로이도 앞으로 게이트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리가요. 구원자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죽음골에 가서 시도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아직 린지를... 하지만 괜히 내가 죽음골에 대해 말을 꺼내서 더 큰 비극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전투력을 잃었고 구원자님과 매피 일행을 지켜줄 수도 없어. 혹시 구원자님과 매피를 잃게 된다면 나는, 에덴은, 그리고 솔레이의 국민들은... 구원자님, 오늘의 저녁 식사는 조금 신경 썼답니다. 기대해 주시겠어요? 회피해버렸다. 선한 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눈앞에 두고 희망의 빗줄기를 숨겨버렸다. 다 알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대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상 정령 술사의 기량을 데이터화합니다. 지난 관측 시점으로부터 성장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자. 우선은 죽음골, 그리고 가온 쪽의 유물석 자원을 손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여성의 퇴로를 막으면 되겠군. 정령 하나를 잃고 기가 죽는 주제에 구원자라느니 떠드는 그 아니란 입에서 반드시 피를 토하게 해주겠어. 나같이 평범하고 약한 자는 좀 더 필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을 법한 좀 더 절박한 삶의 방식으로. 예상은 했지만 안 된다고 하시네, 유리아님. 괜히 금지하신 건 아닐 테니까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하긴, 죽음골이라니 이름부터 섬뜩해. 린지를 죽음에서 구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 생자와 망자의 접점.
시점, 죽음의 개념, 즉 타나토스를 다루는 던전이라서 죽음 꿀인 거죠? 그렇다네. 이대로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싫은데 너무 답답해. 네. 하지만 린지가 없는 만큼 저희가 평소보다 더 약해진 것도 감안해야 할 거예요. 불씨의 게이트가 열린다면 아마 린지를 찾기도 전에. 맞는 말이야. 치, 포기하는 수밖에 없나? 역시 그렇겠죠. 구원자란 녀석 얼굴 좀 봐볼까 했더니만 영 분위기가 우중충하구만. 불사형 정령의 밤은 길다고 심심하구만. 그 신입 불사형 녀석이나 좀 데리고 놀아볼까? 제클린, 어디서 뭐하고 있냐? 어디 이리 좀 나와봐. 응? 아까까지 취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애가 어딜 갔대? 죽음 꿀은 진입조차 쉽지 않군요. 무척 강한 마물들이 포진한 지역이네요. 저기, 고마워요. 이렇게 몰래 물어보는데 협조해줘서. 제클린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무척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게 정보를 주고 조사에 가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제클린. 같은 불사형 정령인 레베카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 친구라도 만들어주라고요? 친구 사귀는 법이야 뻔하지 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 친구 갖고 싶어? 친구.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저 당신의 희망사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제클린. 고마워요. 린지가 죽은 그날엔 설마 제클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곳은 전투 타입으로 봤을 때 당신과 상성이 맞는 곳은 아닙니다. 네. 심지어 허가 없이 가는 거니까 전투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사실 가더라도 거의 희망은 없겠네요. 허가. 로제, 여왕 유리아는 제 상위자에 해당합니까? 어, 네? 저는 지금 주인이 설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국가 솔레이의 법률은 제 행동 패턴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병력이 필요합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 저기, 이곳은 무척 위험하고 당신도 어쩌면 소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닙니까? 저와 당신의 차이는 뭐죠? 그건... 전투 시뮬레이션을 개시합니다. 네?
아시겠어? 괴로워. 방금 제가 다음 공격은 죽음꿀 주변부 마무리 평균 공격력을 50%로 반감해서 출력한 값입니다. 네. 당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건 알지만 쥐콩만 안에 둘이서 숨어서 뭘 하나 했더니만. 로제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나쁜 아이네. 좀 혼나야겠어. 레베카님. 하여간 어린애들은 손이 많이 간다니까. 유리아님 허가도 없이 혼자서 죽음굴에 들어가려 하다니. 왜 그랬지, 로제? 괜히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모두를 위한 결정인 거지. 그런 걸 분간 못할 정도로 넌 철없지 않잖아? 로제... 망자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불리는 죽음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곳. 린지님 같은 강한 정령은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게이트 사건이 다발하면서 잃은 친구를 되찾기 위해 그곳을 찾는 정령들도 늘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정령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던 거고요. 당신이 그 구원자? 만나서 반가워요. 설마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 로제, 대답은? 그치만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설령 도움이 안 된다고 치자. 로제, 네가 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린지는 네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서 그간 같이 다닌 게 아닐걸? 그건 린지가 다정하니까. 너도 다정해.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린지와 클로이의 짐작이 될 순 없다고요.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노력하고 노력해봐도 결국 별 볼 일 없어. 로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로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더라도 가끔 스스로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유리아님? 하여간, 에휴. 그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 정령들 중에서도 특히나 엔간에선 죽을 일이 없는 불사의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 정령들 중에서도 특히나 엔간에선 죽을 일이 없는 불사의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지. 구원자님? 구원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음골에 구원자님이 꼭 동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정령들끼리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죽음골은 무척 위험한 곳입니다. 심지어 구원자님은 부활하실 수도 없는 몸. 유리아님과 함께 아케나인 성에서 대기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하루 동안 생각해보세요. 불안해하고 있군. 고작 그 정도의 각오로 정령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야? 린지는 수많은 정령들 중 하나일 뿐이야. 최고의 정령도 유일한 정령도 아니지. 순수해. 그 순수함이 널 구원자로 만든 거겠지만. 물론 구원자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 저희 정령들의 전투력 차이는 무척 유의미한 수준이죠. 제가 구원자님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고민 따윈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구원자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두고 갈게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저는 받아들일게요. 목적지 도착. 이곳인가요? 죽음골. 봐도 그렇게 생겼네. 기다려, 린지. 오랜만이구만. 하나도 안 변했어. 구원자님,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발색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서는 가는데 순서 없다. 긴장해. 잘 따라오라고. 로제님? 클로이님? 제클린님? 아이고야. 아무래도 진입 중에 똑 떨어진 것 같네. 죽음골에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우선 체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군. 아이고 귀찮아. 준비됐어요. 구원자님, 해냈습니다. 구원자님, 메피스터! 금방 합류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로제는 어딨죠? 뭐라고요? 얼른 찾으러 가요. 네, 로제님과 제클린님을 우선적으로 추적하죠. 죽음굴은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 조금만 방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만화석을 통해 제어하고 있지. 소생의식에도 필요할 거다. 마침 저기 있으니 어디 잘 활용해보라고. 저 워프 장치를 쓸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린지! 지성없이 행동하지 말랬지! 구원자님! 위험합니다! 그래 그래, 일이 될 줄 알고 내가 뒤치다 거리하러 온 거지.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껏 뭔 고생이냐. 링겔 좀 빼볼까? 어? 레베카님? 강력한 파장이
이런 건 결단력이 중요해. 불사형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지. 꼬마야, 안 아프게 놔줄게. 따끔. 간만에 힘 좀 썼다. 뭘 멍 때려? 만화석이나 얼른 청호하라고. 레베카님 방금 뭐야? 캡소랑은 완전 딴판이네? 네, 놀랐습니다. 대단한 위험이네요. 아, 여기 마물들은 항상 짜증나는구만. 빨리 쓸어버리자고.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당신은 나에 비해 상대적 약자. 저는 그저 타깃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어, 제클린! 어서 가자고! 원장님! 로제! 어디 다친 데 없지? 제클린이 린지의 환영을 쫓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클린... 이렇게 위험한 곳을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안 되지. 빨리 찾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같은 걸 반복해서 그런가? 뭔가 점점 긴장이 풀리는 느낌? 어, 좋은 제클린. 건가? 좋아. 후. 제클린, 한참 찾았어요. 저는 분명 약해요. 그래서 못 믿어올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없어지지 말아요, 제클린. 목표 점령. 린지, 예, 환영을 포착했습니다. 반경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재 만화설이 활성화된 상태. 의식 수행 가능. 그래. 그래야 우리 불사형이지. 만화설 활성화. 아, 린지를 되찾는 의식인가요? 오시는 동안 그런 것까지. 감사해요, 구원자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지? 기다려요, 린지. 린지!
해줄 수 있게 내가 이겼지롱. 린지! 바보 린지! 어딜 가려는 거야? 죽음의 경계. 린지, 우리 말 들려요? 이게 바로 내가 속해야 할 곳. 마지막으로 타나토스의 결정을 청호한다면 소생의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겠습니다. 생과 사의 접점, 그 가장 깊은 곳, 소생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아주 깊은 암흑 속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는 느낌. 린지! 의식이 멀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무심코 생각했다. 만약 세상에 정말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일 거라고.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데. 린지, 정신이 들어요? 진짜 린지다. 린지, 빨리 일어나! 어? 뭐야? 왜 다들 날 빙 둘러싸고. 만화의 힘도 돌아오고 있네요. 린지, 몸 상태는 괜찮나요? 유리아님까지 갑자기 왜? 대체 뭐죠? 누구죠, 당신? 정령의 기운이 아닌데? 이거 설마... 인간? 에? 무슨 소리야, 린지? 아직 정신이 오락가락해? 왜 그래요, 린지? 구원자님이잖아요. 구원자?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오신 전날까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구원자라니, 당신이? 솔직히 잘 믿어지진 않지만 로제랑 클로이, 유리아님이 그렇다니까 뭐. 잘 부탁해, 구원자. 린지... 너 구원자라니! 너 원래 구원자님이라고 불렀잖아! 정말로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네, 정말요.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린지, 당분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혹시 내가 죽음골에 대해 숨기지 않고 좀 더 일찍 대응했다면 린지가 좀 더 온전한 상태에서 깨어났을까? 미안해요, 린지. 나는 불현듯 내 존재가 너무 끔찍해서 참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걸까? 아마 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게 아니면 아마 이 세상에 통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잊혀진 영혼이 유적도 모자라서 죽음굴에도 그 녀석이 지나갈 흔적이. 하지만 결국 정령들과 가장 노닥들뿐인 애성이군. 구원자는 무슨 무수와. 어? 구원자한테 엄청 적대적이네? 아, 너무 그러지 마. 구원자는 엄청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한번 맡아보지 그래?